이제 움직이시죠. 삼각관계? 우원 회장님이 반대하면 다 끝이고 몰라?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조윤원의 사장 만나서 고아인한테 접대했다고 말하게 만들게. 어차피 회사 나가야 될 사람이 짊어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건 해봐야죠. 전략적으로 준비했으니까 미친년처럼 행동할 차례다. 길을 찾지 마세요. 그러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길이라고 부르는 법이니까. 사람들 반발 때문에 타격이 클 텐데요. 사람들의 생각이라. 내 한계를 왜 남들이 결정하지?